변호사님, 네, 27년 동안 사고 없었어요. 하지만 한순간 방심으로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에 한문철TV 하루에 한 4개씩은 봅니다. 스스로 안전 운전을 다짐하는 하하 아빠입니다. 하하가 아드님인가요? 따님인가요? 네, 하하 아빠님. 오늘 새벽 5시 40분경에 출근하는 길에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발견해서 이렇게 제보합니다. 출근한 차량들이 서두르는 새벽 5시 40분경에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조금은 어둑어둑한 시간이었는데요. 김포대로로 합류하려고 좌측에 차가 오는지 보면서 핸들을 막 오른쪽으로 꺾는 찰나에, 예, 아마 여기 상거리 같아요. 이쪽에서 오는 차를 확인하면서 오른쪽으로 꺾는 찰나에 길바닥에 뭔가가 움직이는 게 있었어요. 어우, 예. 왼쪽에 차가 오나 안 오나 벌써 꺾는 찰나에 길바닥에 뭔가 움직이는 게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인가 했는데 뭔가 움직여요. 작은 공. 뭘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새벽 5시 40분. 어제네, 어제. 어제 새벽 5시 40분경에 네. 자, 왼쪽에 차가 없어서 오른쪽 꺾는 순간에 뭐야? 작은 공? 뭐야? 오리, 엄마 오리 새끼 오리야. 예, 아이고. 다시 보시면요. 여기서요.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딱 꺾는 순간에, 오리들이 멈추네요. 오리들이 건너다가 갑자기 멈춘 건왜 그랬을까요? 아니, 여기서 앞에 가는 차들 지나가고 요 차가 갑자기 지나가니까, 요차 때문에 놀래서 다시 되돌아갈까? 예. 깜짝 놀래요. 그래, 블박차 멈춰주니까 엄마가, 얘들아, 가도 된다. 가자. 네, 오리들 다 무사히 건너놓고 오고 지나왔습니다. 앞에 지나간 그차 때문에 오리 떼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랬다가 블박차가 멈춰주니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올 수도 있으니까 잠깐 좀 멈췄다 가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근데 새벽 5시 40분이니까 아예 보행자가 없겠지. 그럼 앞차 쑥 지나갔고. 근데 블박차는 딱 꺾는 순간, 앞에 뭐가 있다. 꺾기 전에를 실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월요일, 저 오리 떼들 이렇게 무사히 건네주고 종일 마음이 포근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하 아빠,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하 아빠님, 작은 공인가 했는데 오리 가족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오리 가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내 앞에 슉 지나가자 놀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포즈를 잠깐 취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멈추니까 비상등 켜고 네, 멈춰주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건넜습니다. 뒤에서 또 빵빵거렸대요. 앞에 오리 있어요. 얘기할 수도 없고. 하하 아빠님, 기분이 좋아지네요. 상큼해지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